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강근아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봤듯이 각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함께 정보를 나눠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각질에 대한 추천하는 제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이 각질과 비듬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증상들은 대개적으로 이제 완치가 안 되고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 염증이 다발성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도 많은데, 평소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쓰느냐, 그리고 어떠한 케어 제품을 쓰느냐, 이런 제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두피는 성질이 계속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옷이 하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털면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각질이 많아요. 그리고 검은 색깔 정장을 입거나 검은 티를 입는 경우에는 저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마다 어깨를 계속 이렇게 툭툭 털고 주름을 다시 잡곤 합니다. 아마 저처럼 각질이 많으신 분들도 저 같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각질을 케어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수많은 샴푸와 수많은 성분을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중요한 성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제 두피가 어떤지 두피 현미경으로 제 두피를 촬영해봤습니다. 이 두피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고 오시죠.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이 목덜미, 이 네이프 쪽이 정말 불그스름하고 너무 가려워서 평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긁고 있어요. 근데 이 아시죠? 손톱에 세균 엄청 많은 거. 이런 세균 때문에 이 염증이 좀 더 악화가 되거나 되게 신경이 저도 모르게 쓰이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도대체 내 두피에 각질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렇게 떨어질까 궁금해서 그냥 검은 색깔 도화지에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막 비듬이 막 진짜 눈처럼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동안에 제가 공부하고 내공으로 싸워왔던 이 개인적인 이 케어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과 비듬에서 탈출하자. 자, 그러면은 이 각질과 비듬을 잡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햇빛에 오래도록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햇빛에 대한 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두피도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자극이 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이 반신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혈액순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 각질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성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다섯 가지에 대한 성분에 대한 이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크림바줄, 그리고 징크피리치오, 그리고 포도씨 오일, 그리고 리놀렌산. 살리실릭 애시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제품 추천하면서 많이 언급됐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 약산성 쪽 계열이고요.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박미 효과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 두피에 항염, 그리고 항균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성이나 이 복합성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성분이에요. 이 크림바졸은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크림바졸은 보통 이제 비듬이나 이 습진,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붙어 사는 이 곰팡이 균이 있습니다. 피부 감염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진균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징크피리치온인데요. 이 징크피리치온은요, 비듬 증상이나 그리고 가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포도씨 오일이 있습니다. 이 포도씨 오일 안에는요, 이제 OPC라는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어요. 이 OPC 폴리페놀은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리놀렌산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리놀렌산은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고요, 모낭세포에 대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또 그런 성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모발에 탄력이 생기고 이제 좀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비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샴푸 구매하시기 전에 뒷면을 보셔서 제가 알려드린 성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본 성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질을 좀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애프터 헤어 케어 제품을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하는 제품, 라우시 콜 시프트 샴푸와 컨디셔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샴푸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메치리 소치아 졸리론, 그리고 파라벤, 그리고 실리콘이 무첨가되어 있고요. 샴푸는 pH 약산성 5.6, 그리고 컨디셔너는 4.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관동아잎 추출물과 우엉뿌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콜시프트에서 자랑하는 이 성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제가 2주 동안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2주 뒤에 만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피 측정 이 관찰기로 제 두피를 라이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각질 형태와 피부층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스프레이가 묻어있는 거 빼고는 생각보다는 좀 깨끗한 느낌이기는 해요. 여기가 조금 쾌적하지가 않네요. 지금 이렇게 각질이 많이 지금 탈락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카메라로 제 두피 상태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샴푸 이 제품을 쓰면서 제 각질이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고 불그스름하는 게 잡히는지 사진과 함께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촬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차입니다. 중간에 샴푸를 쓰다가 좀 엎어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네, 여러분들 2주간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중간중간 쓰면서 머리를 많이 털어봤어요. 근데 1주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기듬이 확연하게 줄었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줄었네? 이런 체감은 좀 되었거든요. 두피 가려움이 이 두피 건조함에서 오거든요. 가려움이 조금 줄었고요. 2주 전에 제가 촬영을 했잖아요. 두피 현미경으로 2주 뒤인 지금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얼마나 지금 각질이 줄었고 개선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자, 왼쪽 갑니다. 이마에서 오! 오, 진짜 깨끗한데 여기는? 보셨죠, 여러분들? 네,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요, 진짜로. 여기 조금 있네요. 하나 있네요, 하나. 잠깐만,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근데 진짜 깨끗해. 우와. 근데 확실히 지금 두피에 묻어있는 각질은 전에 비교해봤을 때보다는 확연하게 준 게 지금 보이네요. 여기 조금 있네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효과를 보고 여기 앞에 클라이언트 분 다 계시는데 다들 지금 어깨가 쫙 올라갔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생겼고요. 제가 이제 모델분을 구했는데 모델분께 직접 샴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시연해 보여드릴 거고요. 라우시 샴푸만의 이런 샴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라우시 제품을 쓸 건데 이렇게 해서 저희 모발에 묻혀서 샴푸를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애벌 빨래 들어보셨어요? 막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극만 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충분히 제가 거품을 냈고 어느 정도 지금 마사지를 했어요. 근데 이 애벌 샴푸가 뭐냐면요, 이렇게 샴푸를 묻혀놓고 보통은 이제 바로 헹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애벌 샴푸는 여기서 미온수로 가볍게 헹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샴푸를 적당량을 짜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마사지와 3분에서 5분 정도의 방치를 하는 것이 이 애벌 샴푸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샴푸가 끝나고 원래는 말리고 드라이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컨디셔너에 대한 사용법과 컨디셔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 콜츠푸트 이 안티 데드러프 컨디셔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제품이 두피와 모발에 닿았을 때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귀리커넬 그 추출물과 그리고 브라질넛 이 C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추출물과 성분이 이제 두피에 닿았을 때 좀 보호해주고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우선은 사용해 볼게요. 요 정도 쓰면 되고요. 린스는 모발용이 많기 때문에 모발 쪽에 충분히 털어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이 상태에서 최소 그래도 한 2, 3분을 여러분들 방치시켰다가 한번 헹궈주세요. 네, 컨디셔너와 샴푸를 사용하고 나왔어요. 알려드렸고요. 이제 총평이랑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섯 가지 성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샴푸 안에는요, 팔레실레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벌 샴푸 2주 동안 했는데요. 보기에는 좀 적은 용량일 수 있으나 저는 사용하고도 충분히 양이 남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그리고 염증이 자꾸 일어난다, 그럼 당연히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샴푸는요, 의약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염증이나 이제 뭐 가려움, 기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개선이 안 되면요,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이 두피와 모발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라우시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으시니까요. 올리브영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와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금방!